안녕. 반갑습니다. 양마이야. 오늘 새로 이사 온 집에 바닥이 약간 강마루 같은 거여가지고 장판도 사실은 누구한테 미끄럽기는 하지만 요 강마루는 더 미끄럽더라고요. 어떤 걸 바닥으로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시공을 할까 고민 끝에 한번 타일 카펫을 조각조각 깔아볼까 합니다. 과연 유지를 잘할 수 있을까? 위생적으로? 몰라 한번 해보는 거야. 이사야 준비 끝! 제가 준비할 거! 아니, 머리는 못 봐요. 과연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택배 기사님,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무게가 만만찮더라. 오, 같은 느낌 괜찮은데, 스컬도 이쁘다. 가격을 너무 저렴한 걸 산 것도 아니고, 비싼 걸 사지도 못했고, 오, 옷감 역시 힘있대. 여기는 청정구역이에요. 여기서는 신발 벗고 가. 근데 내가 일부러 이거 접착제를 안 샀어요. 접착제 없이 그냥 한번 쭉쭉쭉 키워보려고. 그래? 그렇게 해봤어. 우리 부분적으로 빠를 수도 있는 거다. 오, 이게 방향이 화살표가 있다고 했는데? 없네? 아, 있다.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놔줬다니까 승민이가 한번 조사해봐. 들고 올게. 헷갈려? 그냥 툭툭해도 되는 건가? 뒤에 미끄럼 방지가 조금 돼서 이 정도는 그냥 꺼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따르고 괜찮은데? 안 밀리는데? 뭐 가구 옮기거나 할 때만 좀 유의하면 될 것 같고. 괜찮아? 나는 이제 쟤네를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 칼로 자르는 게 나을지. 이렇게 밀려서 오는 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위주로 잘라야 돼. 그래야 돼. 잘렸는데 내가 지금 약간 소심하게 하고 있어.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잘라도 되지. 익숙해지면 빨리 빨리 해볼게. 그건 아니야, 사실. 안전하게 만들. 오! 오! 좋아? 오, 시공 방법 제대로 알아버렸잖아. 오! 그 심지어 완전 1차도 아니었구나. 사선이었거든? 오케이. 방법 터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막힘없어. 죽었다. 세상과 덤벼라. 깨끗하게 못해도 좀 감춰지는 소재여서 좀 안심이다. 아, 야! 색깔이 되게 예뻐서 다행이다. 색깔 좋아. 어두울까봐 걱정했네. 분위기가 좀 잘 몰랐네. 엎어나 골라진 거다? 그래? 카펫 까는 걸로 취직하셔도 되겠습니다. 취직 아싸. 어우, 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제. 다른데 자르는 것만 아니면 이런 거 놓는 건 재밌지. 아, 누가 마음껏 놀겠다. 우리 누가 오줌을 칸마다 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난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해. 이런 푹신푹신한 거 보면 싸버리잖아. 그냥 고급 배변 패드쯤으로 생각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잘한다. 우리는 또 하면 일사천리잖아. 정확한 일 분배랑. 한 2개월 뒤에 카펫 다 걷었습니다. 진짜 이 이음새들이 조금씩 뜨긴 한다. 스티커 사다가 툭툭 넣어도 괜찮긴 하겠다. 신랑은 어쩜 이렇게 센티좀 만점으로 잘 도와주나 보네. 일단 만점. 옮겨볼까요? 응? 하나 둘 셋. 아이씨, 방향을 잘못 잘랐죠. 괜찮아? 티 안 나? 이런 실수를 하다니 분하다. 초보자 같은 실수다. 초보자잖아.
용남 못해. 용남이. 천장이랑 가까워졌다. 천장이랑 가까워. 5mm 가까워졌다. 그거는 진짜 그냥 잘 뛰어다니겠는데? 나도 지금 걸음이 멈춰지는 정도야. 앞으로 잘 안 나가. 잘 떤다. 밑에 발 조심. 네. 이렇게 됐다. 아, 엄마거다. 화이팅. 화이팅. 아 여기 다음에 짜릿하겠다. 씨.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니. 나는 혼자가 해버린 거. 일단은 카펫이 남으면 여기를 다시 하는 걸로 할게. 일단 여기 잠깐 보죠. 여기까지만 될 것 같은데. 맞지? 쑥 올리지. 조심조심. 아니 조각조각 잘 갖고 왔네. 알뜰하게 모아야지. 알뜰. 아 이건 안 돼. 왜? 아 이상하잖아. 아니 가구 뒤로 들어가긴 하지만. 영남 어때? 영남 어때? 런치타임 보러 가기 딱 좋은 날씨다. 아 그치만 나에게 아직 저쪽이 남아있지? 그게 제일 어려운 관문이지. 아니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보다 난 더 성장했어. 다른 것들을 겪으면서. 그게 진짜 어려운 관문이긴 해. 그치만 난 해낸다. 괜히 필승이지. 아 이거 너무 터치잖아. 이렇게 걷는 거 가구 뒤어서 봐준다. 있는 거 다 내놔. 아! 아! 아 엄마 나 다리 다쳤어 방금. 아! 아! 이쪽 근육이 찢어졌어. 엄마 나 도와줘. 엄마 나 진짜 아파. 근데 아니 안 배웠으니나. 아니 그건 못 해줬어. 우리 누가 여기서는 나.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해야겠다. 그니까 나봐. 어휴